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게 라이드를 하는 나미입니다. 오늘 용인 고릴라 캠핑장에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촬영 좀 해도 되죠? 네. 뭐 다른 거 있나 보다. 네. 뭐 한 개만 되는가요? 네, 저희가 뭐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쌀 겁니다. 네. 캠핑 용품 샵은 텐트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전시를 해야 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텐트를 고르시는데 좀 편하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좀 많이 못 쳐놓고 있어요. 이거 차에 실쳐오고 있더라고요. 달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이게 다른 건가요? 네, 꾸미는 겁니다. 네, 꾸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kg인가요, 장작이? 네, 장작 한 박스당 10kg씩 들었어요. 네, 가격은 얼마예요? 저희는 6,000원씩 팔고 있고요. 아, 6,000원? 네. 네. 근데 이제 좀, 저 카드를 하시기에는 좀 가격이 좀. 아, 보통 6,000원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장 가시면 싸면 10,000원, 비싸면 15,000원씩 합니다. 네. 하나 사드려야겠다. 저희가 초보라 갖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걸 구매해야 될까요? 보통 캠핑할 때 이제 텐트 같으신 거가 있으시면 텐트를 제일 먼저 네. 가족에 맞게 텐트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주무실 네. 매트라든지 침낮 네. 그 다음에 난방용품 같은 거 선정해 주시면 좋고 네. 의자랑 테이블 그렇죠. 의자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지 이제 전기가 없는데 가실 게 아니시라고 하시면 릴선. 네. 네. 그리고 이제 밥해 드실 수 있는 버너. 네, 그 다음에 이제 물통. 그 다음에 이제, 담을 수 있을 수 있는 용기나 이제 식기나 커피 세트. 네. 침낭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캠핑은, 즐기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어디 필요한 거죠,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랜턴류나 아니면 이제 줄에 걸리지 말라고 네. 줄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줄을 표시할 수 있는 반짝반짝이 빛이 나고 줄을 아이들이 못 보거나 저녁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줄이 아, 네. 그러니까 줄을 표시할 수 있는 이제 스트링 가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필수품인가요?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손님들이 선택사항인데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텐트나 이런 곳들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컵이라든지 그런 거 건조시켜야 되는 것들 말릴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꾸미는 것들, 뭐 네. 그런 것들, 부속품, 액세서리 용지라고 보시면 이거 꾸미는 거네요? 예, 가랜드라고요? 이거 어디 하죠? 텐트 앞이나, 뭐, 네. 텐트 앞이나 텐트 옆에 네. 이렇게 우리 텐트라고 이제 표시를 하려고 네. 꾸미는 겁니다. 아, 우리 텐트라고 표시가. 네, 우리들만의 개성을 뽐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 장작은 카드로 하면은? 세금 10% 붙는다 그죠? 요거는 저희가 원체 네. 마진이 없이 판매하는 거라 네. 카드를 긁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네. 좀 나가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좀 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뭐 제품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여기는 예, 달걀을 넣어서 다니시는 거. 그렇죠? 네 캠핑용품 그러니까 캠핑용품 집을 많이 싸게 되면 무거운 네.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 케이스나 이런 것들 깨져버리거든 아, 쉽게. 그렇네요. 네. 이번에 이거 다 써야 되겠다. 이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드림캐쳐라고. 네. 뭐 하와이인가 그쪽에서 이제 뭐 행운을 깃들게 한다는 뭐 그런 표시로 만드는 부적 같은 건데. 인디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LED를 넣어갖고 불을 네. 불을 켜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저녁에도 아. 볼 수 있고. 그럼 텐트 위에도 그려놨나요? 텐트 앞에 뭐 텐트 위에 가스랑 숯 아, 숯 중요해요 숯하고 여기는 릴선
그다음에 이제 화로 때를 쓰실 때 쓰시는 이제 장갑이라든지 토치, 네, 불쏘시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있으면 되겠네요. 네, 손 망치질하거나 뭐 이제 손 다치실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뭐지? 가방 같은데? 여기 있던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단조피라든지 그런 거 넣어갖고 쓰시는 가방들. 이건 뭐예요? 너무 귀엽다. 이거 탄산통이네. 수업하고. 아, 이거 세트로 파는구나. 아, 이거 좀 8개 이렇게 가지고 10,000원이구나. 아, 이게 8개다. 8개 이렇게 큰 거 2개? 3개? 4개? 작은 거 4개. 이 손수장 같은데? 네. 너무 귀엽네요, 가볍고? 네. 캠핑다리 가볍게 최고잖아요, 그죠? 네. 가볍고 내구성 좋고. 네. 이거는 이제 양념통이고, 그죠? 네. 양념통이 많으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반찬통이 너무 귀여워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이 네.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가방 끈이나 지퍼에 이렇게 걸으실 수 있게 비너 같은 데서 걸어 쓰는 건데 어디서 쓰는 소주 드실 때 아 소주 잔이에요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는 밥그릇인가? 네 밥그릇 국그릇 쓰실 때 이제 요 바로 잡으면 네, 뜨거우니까 아, 이게 세트가 아니고 이게 하나씩 나오나요? 네 하나씩 따로 삽니다. 와인잔도 있네요. 네 캠핑용으로 해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게끔 아래쪽을 이제 돌려서 뺄 수 있게 갖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넣어갖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세요. 아, 좋네요.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이건 어떻게 생긴가 보다. 네. 실리콘으로 이게 안으로 이렇게 담가지고 이제 양념통이다. 네, 양념통 사이즈별로. 아 사이즈별로. 작은 게 좋겠다. 뭐예요? 이거 수납장인데 네. 이걸 다 넣어갖고 접으시면 네. 잠시만 이렇게 수납을 하셔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가서 이제 꾸려놓으셔도 아, 의자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접히지는 않죠 이게? 아 접히는 거 저렇게 아, 접히, 아 저렇게 어 그렇구나. 이제 이거는 테이블 네. 가볍네. 미니걸로 해갖고 작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하는데. 네. 얘는 또 접을 수 있다 그러죠. 네. 이게 가볍다. 가벼워. 엄청 가벼워. 보기는 무거워 보이는데 가벼워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간다 그러죠. 캠핑용품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벼운 건 좀 나은데 근데 이제 시중에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쌀 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건 크네요. 이 텐트 치고 네. 네. 이런 건 뭔가요? 의자들입니다. 의자. 아, 의자들은 아, 네, 의자들은 저기 저 아래쪽에 깊이가 돼 있고요. 네. 네, 뭐 이쪽에 가스가들이나 뭐 버너류도 있고 이제 저희는 저희 매장만의 특성이 이제 중고 제품들도 이제 저희가 허리만에 판매한다고 중고 제품들은 제가 쌓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중고 제품은 제가 다 검수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중고 제품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새 제품 사실 때에 비해서 아마 70에서 80% 이상 쌀 겁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검수를 하고 요즘 이제 중고가 개인 대 개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캠핑용품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안 받아서 끝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업체 대 개인 중간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개인 고객들 매입을 해서 저희가 검수를 다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고지를 해서 매입할 때도 싸게 매입을 하고 세탁을 해서 팔아요?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캠핑용품은 세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판매하는 게 더 낫고 오래된 제품들은 세탁하는 게 좋은데 중고 제품은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비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옵니다. 텐트용 캠핑용품도 그래서 중고 제품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요. 이건 중고가요 여기가? 네 중고들입니다.
가격대가 얼마부터 있는 거죠? 뭐 그늘박 텐트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있고요. 뭐 텐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제일 비싼 거는 10만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중후반 정도. 최근은 100만원 여기 있는 건 아웃백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판매할 때는 140만원 정도 했었는데 네. 요즘 인터넷에 보시면 한 70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뭐 중고로 저희가 한 17만원인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거도 있어요 이런데? 아니 중고로서는 미사용 중고가 있는데 네. 미사용 중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 제품 인터넷 최저가 새 제품에 비해서 한 60% 정도 가격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제품도 다양하게 많은가 보죠? 자주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사용 제품들은 네, 좀 가끔씩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단조 팩들 네.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 뭐 비너들이나 스토퍼들 뭐다 로프들 이쪽에 걸려 아 이거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컵이라든지 뭐를 이렇게 텐트에다 걸어 주신 걸을 네, 때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눌러서 여기다 거는 겁니다. 아까 그 컵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컵이나 그런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거는 거죠. 그럼 액세서리도 되고 네. 걸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를 걸으실 때나 많더라. 얘는 뭐죠? 그런 데크팩 안까 데크 안카팩이라고 해서 데크와 데크가 사이가 요만큼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고르도 이렇게 넣어갖고 잡아줘갖고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이제 로프를 잡아당겨서 네. 고정을 시킬 때 쓰는 거. 네. 예쁘다. 예쁜 게 많은데.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나가서 아이들하고 네. 요즘 캠핑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길거리, 놀거리나 볼거리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이제 다트라는 거를 이제 갖고 놀라고 여기 자석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 그 다트 촉을 던지면 여기 이제 자석에 대한 붙습니다. 할인가 9,000원, 9,900원이네. 타프 풀 때 이거 타프라고 해서 타프 칠 때 필요한. 네. 텐트는 뭔데 이거는? 네. 뭐 한 대 자고 완전 집 하나 한 채 옮기는 것 같아요. 네. 거실도 있는 거 이제 요즘 이런 텐트를 투룸 텐트, 뭐 거실형 텐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19년도에 최고 인기가 있었던 모델입니다. 이게 몇 인용이죠? 이거는 이제 텐트의 인용은 주무실 공간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가 최대 5명까지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 5인용 텐트라고 보시면 네. 굉장히 커요. 이건 원래 깔려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안에다 깔아놓은 거고요. 네. 텐트만이고 안에 까는 매트나 에어매트 같은 건 다 별매입니다. 자충배터 무슨 약자냐면 자동 충전. 네. 열어놓으면 지가 나서 바람이 찬다고요. 아, 세고. 바람이 지금 이게 나가는 소리 들리시죠? 네. 지가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괜찮네. 올라오는 건데. 아, 자충배터. 네. 자동 충전 지가 나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충전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70% 정도까지 자동으로 충전돼요. 그거보다 더 빵빵 이게 이 정도 되는데 빵빵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제품, 요게 신제품인데 요거는 요 마개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빠집니다. 네. 근데 요거를 하나 더 빼면 여기서 바람이 빠져요. 그래서 바람이 쉽게 빠지죠. 이것도 자동 충전인데 열어놓으면 한 40% 정도로 지가 나서 찹니다. 그러고 나서 더 빵빵히 하시려면 여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천 펌프가 들어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네. 딱 맞게. 네. 그걸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만 넣으시면 빵빵해져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매트이기 때문에 요런 걸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체어도 크다. 이건 야전 침대. 아, 침대예요? 네, 야전 침대. 나가셔서 이제 이 위에 누워보시라고. 그럼 의자로도 뭐 쓸 수 있겠네? 네, 의자로도 쓰셔도 되고. 의자로 쓸 수 있고. 괜찮은데. 어, 싸다. 이게 59,000원이에요? 네. 어, 가격이 싸구나. 인터넷에 보시면 10만원 가까이 판매를 했거든요. 59,000원이에요, 이게. 어, 괜찮은데? 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어.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투인버터라고 해서 네. 네. 이제 나가시면 밥 하나, 국 하나를 끓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버너가 네,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달려있다 보니까 네. 갖고 다니기 스마트하게 얇게 갖고 다닐 수가 있고 네. 네,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손님들 좀 좋아를 하고 계세요. 밑에다가 이제 휴대용 가스 네네. 가스들을 달면 이제 제품이 이제 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것 중에서는
이거 한 가지예요? 아닙니다. 이거 트윈 버너들. 보통 이게 사장님은 어떤 걸 권해주시나요? 트윈 버너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뭐 각각 매장마다 뭐 제 손님들한테 권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저는 손님들이 이 트윈 버너를 사시는 것보다 저는 조그만 원 버너를 하나 사시고 이제 제품이 이제 구이바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통용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게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라면, 탕, 전골류도 같이 하실 수 있고 후라이팬으로도 쓰실 수 있는 버너가 있습니다. 네. 멀티 버너가.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네. 아, 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게 좀 작아요, 생각보다는. 네. 네. 근데 바람막이가 없어요? 바람막이는 이제 요 불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네. 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아래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바람막이 필요 없는 거네요? 바람막이가 필요 없는데 이제 바람이 네. 세게 불게 되면 옆에 이제 환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네. 오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필요할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바로 여기다 고기를 구워 드셔도 되고 여기다가 고기를 구워 드셔도 되고.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후라이팬 코팅이 돼 있어요. 후라이팬을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습니다. 후라이팬에 쓰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네. 요 아래쪽에 요 이 마개를 보시면 마개를 열어놓으면 기름이 이제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거 잠가 놓게 되면 네네. 안에 뻘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라면을 끓여줄도 되고 아 라면 끓여 아, 괜찮은데 네.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캠핑 캠퍼들이 이제 이걸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 제품을 갖고 다니십니다.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이거 큰 사이즈고요. 이거 네. 작은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러면 153,000원이고요. 네, 저희는 인터넷에 네.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네. 단돈 1,000원이라도 싸게 팔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마 저희가 이게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인터넷 가격보다 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가방 포함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네. 인터넷에, 뭐, 특정 제품들은 가방을 별매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가방은 어디 있어요? 가방은 제가 지금 이쪽에 옮겨놓진 않았는데, 가져오겠습니다. 네. 좋은데? 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이게 다 들면 좀 무겁긴 한데 포장을 해놔놓고 네. 아, 가방도 크네요. 가방도 그리고 좋다. 저가형이 아니고요. 네. 신경 써서 달려있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스라든지 네. 뭐 아니면 토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 안에 그래서 보조 솜이 들어있어. 아, 시원하다. 솜이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 사장님, 이거보다 작은 데도 있어요?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미디움 사이즈는 재고가 없습니다. 아. 미디움 사이즈는 몇 인용이죠? 그러니까 4인 식구들이 미디움 사이즈 쓰냐, 라지 사이즈 쓰냐, 뭐 선택을 하시는 대부분 라지 사이즈를 쓰는데요.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라면이 한 3개, 2개에서 3개 정도 끓일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이거보다는? 요거에 3분의 2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네. 좀 이 이 팬의 높이가 좀 낮습니다. 아, 높이가 낮고, 그건 가격이 얼마예요? 그거는 10만, 11만 8천 원 정도가. 아,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네요? 네. 아, 일단 제품의 뭐, 기술력이나 이런 네. 거의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메이커가 이제 그런 거 같은 얘기. 그럼 이거 말고 약간 중소기업체 이렇게 나오는 그 메이커는? 네, 중소 브랜드들에서도 네. 요즘 많이 만들고 있어서 중소 업체들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제품이 돼 있는데. 아, 이거 아까 제가 다른 거요? 네, 아까 다른 거인데. 네, 요거는 이제 저거랑 틀리게 요 이제 냄비 받침이 가방 포함인데 가방은 조금 저가입니다. 네. 네, 냄비 받침이 특히. 바람막이가 또 있고. 아니요, 이거는 요것만 파는 거죠. 바람막이는 키친 테이블에 껴 있는 거. 아, 그래요? 이 바람막이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막이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럼 아까,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바람막이도 이제 얇게 갖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인데,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식단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접어서 씻어도 되고요. 요 정도 두께로 갖고 다니세요. 바람 불면 넘어가지 않나요? 바람 불면 넘어가니까 네. 이게 일자로 이거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네. 세워놓을 때 이렇게 기역제로. 그럼 네. 바람 불어도 이게 버티는 거죠. 아, 이게 뭐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이거 얼마예요?
10단, 8단 두 가지로 있고요. 8,500원이네. 네. 싸고 가벼워서 좋다. 이거는. 네. 바람막이는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캠핑의 꽃이 불멍이라고 합니다. 네. 손님들이 이제 나가시면 대부분들 이제 불을 펴놓고 도난도 한 19미끼리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불 쳐다보고 따뜻하게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기를 불에 장작이나 수제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아까 그 장작 얘기 넣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보통 2-3인용 하려면 어떤 거 하면 되죠? 2-3인용은 이제 요 정도로 4인까지 쓰실 수가 있는데, 네. 뭐, 고기만 드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시면, 뭐, 이제, 뭐, 야채도 구우시고, 새우도 구우시고, 뭐 다른 것도 구우시다 보니까, 2-3인분들이 대부분 요 정도 사이즈를 쓰십니다. 네. 그리고 조금 미니멀하게, 4인 가족이 미니멀하게 가신다고 할 때도 요거 네. 쓰시고. 아, 이거 하나 구매해야 되구나.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는구나. 네. 이거는 몇 인용이죠? 그거는 이제 6인, 뭐, 해서 7인 정도 쓰신다 보시면 됩니다. 7인용. 근데 특정 브랜드 요 정도 퀄리티로 제가 지금 중고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40만원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이제 제품의 퀄리티는 좋은데, 네. 어차피 불에 떼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기가. 요런 거는 이제 원가를 낮추고자 가격 판을, 이 두께를, 철판 두께를 얕게 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접힙니다. 다 접혀서 갖고 다니시기 편하게. 아, 저건 안 접히나요? 요것도 접히는데 요 정도까지 네. 얇게 접히지 않죠. 아, 이게 간편해서 좋으네, 이거. 네, 이렇게 해보네. 이거 좋다. 근데 오래 쓰시게 되면, 요런 네. 이음새 부분이, 요런 네. 이음새 부분에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네. 게 뒤틀립니다, 자꾸. 아. 그래갖고, 오랫동안 쓰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네. 않죠. 새로 나온 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손님들의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손님들이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실 것인가. 가벼워서 좋은데? 네. 가격고 가격이? 2만. 어, 가격이 24,000원에 싸기도 하고. 보통 몇 프로씩 할인한 거예요, 여기가? 기본으로서는 60% 하고요. 최대 80%까지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얘네, 이제 이 업체들만의 이제 정가라는 게 있으니까, 판매가. 뭐 액세서리와 이제 화롯대를 쓰실 때 필요하신 것들. 네. 이거 망치가. 장작 할 때 쓰시. 미국에서 온 것 같아 얘가.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이 장작이 펴지나요 이게? 네.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예, 그 앞에 있는 걸 떼셔야 됩니다. 그 앞에 보조 저걸 날이 서 있어요. 이게 뭉툭해 가지고 되나 싶어서. 아 떼고. 날 보조하려고 앞에. 이게 필요한가요? 장작 그냥 올리면 안 되나요? 너무 장작을 좀 쪼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 불이 잘 붙으니까. 뺄 수도 아, 있어. 이거 빼면은. 된다. 어.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빼면은 칼이 되고. 아, 네. 칼도 되고. 네. 네. 이렇게 빼시면 칼도 되시고. 그러니까. 가위도 되시고. 아, 이거 많이 써나요,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 사시는 것도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칼도 잘, 가위도 잘 들고. 잘 들고. 어우, 멋있게 생겼는데? 이건 얼마씩 해요? 4,500원입니다. 4,500원? 네. 이것도 할인해서 4,500원 하나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엄청 큰데, 이거 숯? 숯집게입니다. 숯집게예요? 네. 아, 이 긴 게 있어야 되겠다. 뜨거우니까. 네, 뜨거우니까. 보통 이런 걸 많이 사나요? 네, 수술을 하실 때 그런 거 쓰시고, 고기를 네. 뒤집을 때는 이런 짜는 거 쓰시고. 장갑들을 많이 쓰신 분들은 좀 짧은 거 쓰셔도 괜찮다고 하신 분이. 그럼 장갑을 많이 쓰나요? 아니면 긴 걸 쓰나요? 긴 걸 많이 쓰시죠. 아, 긴 걸. 전 귀찮으니까. 네네. 이거 뭐? 아니,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네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데 앞에 꾸미는 건데요. 무당벌레 바람개비가 접목되어 있는 거. 아, 이거 우리 하나 사야 되겠다. 바람돌면 돼서. 애기 있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뭐, 이런 꿀벌 모양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 바람개비로 해서. 아, 근데 날개가 3개 있어. 날개 좀 나가는구나. 네. 애기가 있거든요. 네. 설거지통이네? 네. 설거지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코펠이라는 식기들을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기 귀찮잖아요. 네. 통에다 한 번에 넣으셔 가서 어. 닦고 이 안에 네. 헹군 다음에 다시 이제 새 거 닦은 것들을 가져오실 때 네. 편하고 물 받아 쓰기도 좋고요. 큰 거 작은 거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보통 가격은 만 원대다. 이제 제일 비싼 게 만 원인가요? 네. 만 3,500원. 이 채우가 여기 있네. 채우는 보통 어떤 채우를 쓰나요? 이는 감성하고 어른들은 아. 릴렉스 채어라고 해서 네. 좀 각도가 접히는 거. 아, 이 짧아도 괜찮은데요? 네. 편한데 이거?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앉으실 때는 이제 목이 편한 거, 목까지 기댈 수 있는 아. 뒤에 있는 이제 릴렉스 채어들을 많이 쓰시고요. 릴렉스가요? 네, 이런 채어들이 아. 릴렉스. 아, 이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목베개라고 해서 이제 이, 여기가 얘네만 스컨데요. 네. 여기다 이제 이 체어 커버를 넣어놔갖고 쿠션을 주는 겁니다. 아, 편하네요. 이게 이런 걸 얼마씩 하죠? 52,000원. 가격대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일반 인터넷에 보시면 일반 릴렉치어들 싸게 판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릴렉치어들은 요만큼 짧습니다. 아. 롱 릴렉치어들 얘기입니다. 머리까지 다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지. 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보시면 요 프레임 자체가 네. 일반 알루미늄 프레임이 아닌. 후가공 열처리라는 거, 아노다인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해놓은 체어들이기 때문에 훨씬 튼튼합니다. 일반 알루미늄 체어보다. 혹시 여기 나오셔도 됩니까? 아, 네네. 저 너무 좋았어. 빨리 많이 접었는데. 다 처음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 접힙니다. 네, 안전하게 접히는 거. 쓸 때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네. 이거를 이렇게 접으시려고 하시고, 뭐 네. 이것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뒤틀려서 고장이 네. 많이 나세요. 네. 요, 고, 요 뒤쪽에 있는 프레임과 앞쪽에 있는 프레임을 같이 접어주시면 아,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건 옆에가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요것도 이제 릴렉 체어들에 이제 조금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 체어들이 다 가방이 있습니다. 아,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기. 아, 아, 여기 좋네. 이거 좋은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오, 맥주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먹을 거 넣으신 분들 많이 있어서. 가격대가. 서퍼 체어. 네. 괜찮은데? 아우, 좋다. 컵구리도 있고, 이게. 바닥까지 앉았어.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먹는데?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체어 스타일이나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갖다 놔야 되고, 네. 올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요 정도만 지금 깔아놓고, 요거보다 라인업은 아마 한 시즌 들어가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침낭인가 보죠? 네, 침낭. 어, 침낭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침낭은 뭐 3계절용으로 쓰실 것인가 4계절용으로 쓰실 것인가 다 충전재 양이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 충전재 양이 가격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다 이제 솜침낭인데 신소재 솜이 들어가 있어갖고 네. 기존에 싸게 팔던 인터넷에 팔 거나 뭐 싸게 팔던 그런 침낭 소재하고 틀립니다. 만져보시면 굉장히 두툼하고 네. 촉감도 좋으실 겁니다. 이 두툼함에 갖고 다니기가 좀 너무 부피가 많지 않아요? 신소재가 왜 좋냐면요, 보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낭을 완전 꾸깃꾸깃해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네. 피면 완벽하게 보건이 되기 때문에 신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아, 갖고 다니실 때는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아, 가방이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가격대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은 요즘 4계절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5,000원 정도 하고 인터넷에 보시면 10만원 가까이 판매할 겁니다. 1인용? 네. 1인용 65,000원?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45,000원, 네, 요거는 52,000원, 뭐 그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네, 뒤에 있는 요런 침낭들 같은 경우는 39,000원, 뭐 그 정도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블랑켓이라고 네. 나가셔서 이제 불 떼실 아, 때라 그때, 네, 간단하게 아, 이제 위에 후드처럼 입으시라고. 아, 괜찮은데요? 네. 이건 얼마예요? 요거는 29,000, 27,000원인가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괜찮은데? 이런 거 다 냈어야 되겠는데? 아, 이렇게 듣고. 네. 나갈 때, 잠시. 괜찮은데? 추우니까 간단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어, 괜찮은데?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괜찮은데?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간단하게 앉아서 하실 때는. 이거는 몇 개 있으면 되겠는데?
많으신 게는 뭐 8개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요번 체에 앉아서 발 언저리 올 때 발 언저리 오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밖에서 먹고 할 때도 먹고 할 때도 가격이 많으니까 뭐 싸네. 네, 그거 가격은 두 개 포함 가격입니다. 네? 두 개 가격이 만 원이에요. 아, 두 개가 만 원이에요? 네. 괜찮은데? 요런 건 이제 백패킹 다니신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 백패킹이라고 등짐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아~ 요런 체요. 아, 요런 거. 다리 여기다 그죠? 네, 이렇게 접어서갖고 가벼워서.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짐이 작아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도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시거든요.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고정도 그 만족하려고 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작고 가볍고 그죠? 네. 끝은 이나 물총도 있고, 애기들. 그 계곡에 갔을 때. 애기들 쟁반이 있다, 이게. 애기들 쟁반 있고. 숟가락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정리하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가격 판매하고 계세요? 어떤 거예요? 근데 이불들 막 2만 원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아이들 의자입니다. 아, 의자. 테이블 만들어 두고 의자. 아. 네. 아, 네. 이제 대충 구경한 것 같아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